청설. 아니 이렇게 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청설도가? 아니 강아지만 해.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뭐가? 풀 먹는 거. 이거 안 도망가? 풀 먹는 거. 온다 온다. 얘 먹이를 얘네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. 야 오지마 무서워. 야 얘 왜 이렇게 커? 야, 너무 큰데 얘? 얘를 21살? 2살? 할리우드볼이라는 또 행사가 있었는데 공연장 이름이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처음 와서 왔을 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야 느낌이 또 색다르네. 그만큼 또 여기도 발전을 했겠죠? 네. 어마무시합니다. 이 윗길은 처음 와본다. 저 밑에 차로에서 저 주차장으로 간 적은 있는데 그리고 GTA5라는 게임을 할 때 배경이 LA여서 가상의 도시지만 되게 익숙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와 게임하면서도 어 여기 갔던 데다 갔던 데다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너무 좋다. 날씨가 90%야 날씨가 너무 좋아. 다 이 잔디밭에서 막 누워 주무시고 하늘이 일단 하늘색 속초 또 돌박이 일이 또 예, 생각나네요. 또 여기 오니까 야 속초 뺨치네. 여기 좋다. BGM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네. 아 그래요? 여기는 차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여행하기. 너무 넓어요. 너무 넓고 커피 오늘 4잔째네. 숙소 쪽으로 갑니다. 가서 한 군데 정도는 딱 가보고 들어가서 또 내일이 이제 촬영이기 때문에 일찍 컨디션 관리를 하러. 내일이 몇 번 왔지? 4번째인가 이번이? 4번째인데 와, 느낌이 또 색다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고 익숙한 느낌이 1도 없는데 일본처럼. 일본은 5년 만에 가도 와 똑같다 이랬는데 여기는 5년 만에 오니까 전혀 다른 것 같아. 이번에 그 헐리우드 사인 안 갔지. 거의 뭐야 한인타운 안 갔지 이러니까 내일 화보 찍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라스베가스로 갈 것 같습니다. 가서 이제 공연도 좀 보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마침 또 기광이가 또 라스베가스에 촬영하고 있을 거라서 시간이 맞으면 같이 밥 한끼 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. 야, 진짜 출세했다. 멈췄다. 가도 되는구나. 아, 정세.
제일 짧은 트레인이라는데. 아 그래요? 91m? 근데 저 라라랜드에서 저걸 나온 적 본 적이 없는데. 네. 스쳐 지나갔나? 라라랜드에 나오는 뭐 트램이 있다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졸려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또 안 가면 후회하고 가도 가서 후회할 일은 없겠지. 네. 어쨌든 이렇게 좀 해가 많이 졌습니다. 해가 생각보다 짧네요. 그죠? 해가 좀 짧아 생각보다. 밤에 엄청 쌀쌀해요. 막 최근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재작년부터 확실히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환경 보호 항상 실천해 주시고. 아 LA다 이래. 여기다. 이거 근데 어떻게 타는 거지? 이건가?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데요? 야경은 우리 숙소가 훨씬 멋있다. 그죠? 네,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그거 없는데 그래도 뭐 상징성이 있는 기차랑 한번 타봤습니다. 좋네요. 그치? 타봐야 후회를 안 하지. 안 타면 후회한다고 나중에. 언제 또 LA 올 줄 알고. 어쨌든 오늘 뭐 여기저기 가봤습니다. 가서 일찍 자고 내일은 화보 촬영이니까 뭐 이것저것 찍긴 할 텐데 아마 업로드는 못 할 것 같아요. 해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은 뭐 촬영은 하고 시기는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편은 뭐 따로 편집을 하든지 통으로 날리든지 해봐야겠죠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라스베가스 갈 건데 그때쯤에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네,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. 네,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
저것도 무슨 쇼인가 보다. 그죠? 아닌가? 미스테리 쇼도 있었는데. 네, 와,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5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더웠거든요. 그래서 온도가 지금 몇 도야 하고 봤는데 42도인가 43도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춥습니다. 원래 추운 계절인가 이때가? 깜짝 놀랐습니다. 나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저녁이 엄청 춥겠는데? 그때는 저녁에도 엄청 더워서 밖에 잘 못 돌아다니고 했거든요. LA보다 더 추운데? 아무튼 지금 우버를 불러서 호텔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까 틈틈이 또 라스베가스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하늘 색깔은 미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온갖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입점해. I'll be right back with Parmesan. Thank you. 아, 스파게티 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아니었네. 아, 제대로 읽어볼 걸. 대박이다. 저번에 왔을 때 못 봤는데. 우와. 야, 여러분들 실제로 보는 게 더 웅장합니다. 화면보다. 우와, 너무 멋있다. 미스테르 쇼 미쳤습니다. 아, 5년 전에 오쇼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오쇼도 재밌었는데 이것도 엄청 재밌네요. 아, 혹시나 라스베가스 오시는 분들 쇼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너무 재밌네요. 손에 막 땀을 주면서 이제 호텔로 가서 슬슬 취침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. 아, 시차작용 때문에 너무 피곤해. 보면서 몇 번 이렇게 졸 뻔했는데 다시 깨고 흥미진진해서 이런 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라스베가스의 또 화려한 밤 보여드렸고 멋지네요. 역시 대단합니다. 뿅. LA 여행 완비를 할 것 같습니다. 즐거웠고 거의 뭐 스케줄보다 여행으로 온 느낌이 90% 정도 돼서 너무 즐거운 일정이었습니다.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춥죠?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. 한국에서 만나요. 안녕.